TV조선이 주최하는 2020 서울 푸드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미슐랭 셰프 12명이 만든 도시락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에 전달됩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냄비 안 하얀 연기 사이로 먹음직스러운 소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버섯에 인삼까지 차례로 올리자 고급 메뉴 하나가 완성됩니다. 바스크 요리의 젊은 거장 신승원 셰프의 시연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스모크 현우는 약간 지금 질기고 좀 스테이크로 먹기 힘든 부위를 조금 더 먹기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학생들은 TV에서나 보던 미슐랭 스타 셰프의 조리 비법을 받아 적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모던 퀴진의 장인 박무현 셰프는 미슐랭 스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많이 요리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집에서 재료 사다 놓고 계속 만들어보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미슐랭 셰프를 직접 보게 되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강의였어요. 표고 마늘밥 위에 지단을 올리고 갈비찜이 마르지 않게 양념을 부어 도시락을 완성합니다. 미슐랭 셰프 12명이 정성을 들여 만드는 도시락은 모두 3천여 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달해 연대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